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여기는 세종시 연서면 고복 저수지 위에 있는 상류 지역이죠. 이 쌍유리에서 모로포드를 가장 많이 재배합니다. 지금 포도 농사가 힘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많이 폐업을 하고 농가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모로포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샤인머스켓과 아울러 자옥이라는 품종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모로포도 엄청나게 재배했었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많이 이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모로포도가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여기가 세종시 모로포도 주산지입니다. 호복저수지 상류 지역인데 아주 맑은 물과 공기가 아주 청정한 지역이죠. 그래서 포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와, 먹음직스럽죠? 모로푸드입니다. 모로와 포도를 캠벨 종류겠죠? 교배해서 만들어진 모로푸드. 당도가 18브릭스 이상이라고 하죠? 엄청 달콤한 모로푸드입니다. 모로푸드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달리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떼약볕이 포도를 맛있게 익혀가고 있죠. 여기는 세종시 연서면 모로포도입니다. 모로포도가 맛있죠? 이야, 모로포도가 아주 새까맣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모로포도가 인기가 좋습니다. 모로를 그 포도와 교배시킨 건데 모로 맛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모로포도라고 하죠. 아주 맛있는 모로포도가 이렇게 새까맣게 달려 있습니다. 와, 엄청나죠? 모로포도가 아주 인기가 좋은데, 이야, 엄청나게 잘 익었습니다. 아주 새까맣게 익고 있죠? 이것이 모로포도입니다. 아주 인기 절정에 있는 모로포도. 엄청납니다. 여기는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모로포도 현장입니다. 아주 맛이 좋아 보입니다. 산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모로포도를 먹으면은 그래도 모로의 한 10%는 먹을 수 있다고 봐야죠. 엄청난 모로포도가 지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옥이라는 포도입니다. 여기 계좌번호가 있고. 자옥이는 한 박스 얼마요? 몇 킬로인데? 2킬로? 25,000원 2킬로. 모로포도는요? 예, 네. 3kg에 얼마요? 3kg에 3만 원. 아, 싸네요? 싼 거예요? 모로포도 인기 있던데? 네, 5kg에 42,000원. 3kg에 3만 원? 3만 원, 네. 3만 원? 네. 5kg에? 42,000원. 이야, 예. 샤인 빼고는 다 배송 중에 많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직거래 위주로 아, 이 모로포도와 이 자오기는 택배 중에 터지는 일이 많아서 직거래뿐이 안 됩니다. 샤인머스켓은 택배 가능하다고요? 네, 택배 하는데 지금 안 따요. 좀더 있다가. 아, 그래요? 딴 데는 딴 데도 있는데. 아, 저는 제 입맛에 아, 맞으니까요. 그래요? 예. 야, 이 모로포도 많이 찾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오야겠네? 고복저수지? 세종시 연서면 쌍유리까지? 여기 고라니 단골집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주소 떠요. 아, 고라니? 단골집. 고라니 단골집이 뭐예요? 저희 여기 단팔. 상호명. 아, 고라니 단골집이요? 이후에 지중해 이렇게. 그래요? 좀더 차이는 상호가 좀 특이하죠? 고라니 단골집, 모루, 자옥, 샤인머스캣 세 종류를 농사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자옥이란 품종의 포도밭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잘 됐죠? 자옥은 전부 봉지를 씌웠습니다. 샤인머스켓하고 모로포도는 비닐을 씌우지 않았죠. 택배 가능한 것은 샤인머스켓 뿐인데 샤인머스켓 아직 덜 익어서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택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이 샤인머스켓이죠. 반은 샤인머스켓,
파는 자오기 같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여기가 포도 농원입니다. 고라니 단골집, 고라니 단골 농원. 고라니가 아마 밭가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전부 사방이 산이죠. 사방이 산인데 이쪽으로 이제 서울 세종,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내년에 뚫리죠. 여기는 자오기 같습니다. 자오기 엄청납니다. 모로포도 3kg에 3만원, 5kg에 4만 2천원. 이야, 여기 계좌번호가 있고, 자오기가 얼마라겠죠 아까? 2kg에 2만 5천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배달이 안 된답니다. 택배가 안 되고 직접 와서 사 드셔야 합니다. 고복제 소지 아주 좋습니다. 주말에 한번 놀러 오셔갖고 모르프도 하고 자오기를 사가면 되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자오기와 모르프도입니다. 이것이 모르포도죠? 네. 작지만은 아주 색깔이 진해갖고 맛이 좋습니다. 안 작아요. 예? 네? 아니 이거 이런 알 보면 모르보다는 크죠? 자오포도 때문에 사는 건. 이것은 자오기라는 품종 같습니다. 자오기도 다네요. 네, 맛있어요. 하여튼 고복 저수지 주변 쌍유리 이정열 시대 고라니 농원에 오셔갖고 직접 사가시면 됩니다.